특별히 절기는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표현 중에 내 하나님, 내 하나님께 보이라. 첫째, 내 하나님. 두 번째, 내 하나님께 보이라.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잊지 마세요, 남자들. 출애굽기 23장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 오면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뵐 것이냐?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보이라. 신명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했죠. 신명기 16장 5절,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잘 드세요, 각 동네 지방에서 집구석에 드리지 말고 성에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곳이 어디입니까? 왕상 팔자 말씀 볼 때 교회죠, 교회. 예?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귀가 여기 있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내가 다 듣고, 교회 와서 오는 분 내가 다 보았다. 왕상 팔장에 정확하게 세 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장 5절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인간 가지고 여호와 귀찮아 복잡해 딴 데 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잡해도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그 장소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자, 7.7절, 오순절, 맥주절, 초칠절입니다. 초칠절, 처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초칠, 시절자 열매 실제입니다. 초칠절. 출애굽기 23장 16절과 출애굽기 34장 22, 23,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 이거 보세요. 이거 온 다음에 만장 인상 칠하지 말고 7일 동안 있는 동안에 사업도 안 되고 누가 찾아왔으면 가나 이런 하지 말고,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잘 드세요 이라고 말씀한 거 아니, 신명기 16장 1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아주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고 말이죠. 나 이 땅에 100년 살아봤자 교회 나누는 시간이 얼마 됩니까? 1년 365일 가운데 주일날만 52번이야. 수요일 나온데도 52번, 목요일 나온 52번. 그렇잖아요. 200일이 안 돼. 일주일 세 번 내내 나와도 말이죠. 나와서 기뻐하래. 인상 제만 찌부러지지 말고. 기뻐할 때 뒤책임만 하나님이 다 지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 확실히 믿습니다. 뭐 저도 의심 안 해요. 내가 세상 떠났는데도 자신 있잖아요, 가는 거. 전부 나 자신 있다니까. 나 뭐 울고불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옥 가야 울고불고 하지, 천국 갔는데 왜 웁니까? 찬성, 감사, 전부 다 기도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할 필요 없어요. 참 초막절, 장막절이죠. 수장절이죠. 어떤 왜 당신 봐주는 거야? 아, 추수감사절 때 하나 앞에 바쳐야지. 그게 바로 수장절, 수장. 수장절이야.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하지라. 귀찮게 하지 말래. 괴로워하지 말래. 아휴, 욕실아, 무슨 날짜가 이게 7일 동안이야, 이거. 하루 틀면 됐지. 에? 그러지 말래. 자,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하지라 했습니다. 맹세가 뜨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듭 거듭 반복되는 명령. 또 신기한 것은 지킬 장소까지 대주고 말이죠. 출애굽기에서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 애굽이기 때문에. 근데 신명기는 가나안 땅이거든. 하나님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장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믿으면서 아브라함한테 너 정령이 알라. 가나안 질적 속의 땅을 너네 주었다. 하여튼 걸음 주지 않고 씨만 뿌리면 자라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얼마나 광야에 40년 있을 때는 땅에 대한 명령이 없어. 신명이 와서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었습니다. 참 성경 말씀 볼 때 신명이는 아주 권위적이죠. 권위적이야. 참 절기 지킬 때 짜증내지 말고 7일 동안 너무 길다. 아휴, 며칠 남았냐? 3일 남았다. 아이, 육실아, 무슨 3일 남았냐? 응?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7일 구하래, 7일 구하래. 그 믿지 못한 마음으로 겉으로 남 들라고, 좋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죠. 감사가 있을 때다 즐거워하고, 기분 좋아야 다 즐거워하는 거죠. 겉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말하면 오리동, 이 동산. 아, 얼마나 좋아요. 내장산 가서 뭐합니까? 못하라가, 그게. 교통비 없애고. 여기 한번 올라가 봐요. 내가 이거 어저께 늦게 6초 쏠라고 깜짝 놀랐다니까. 이야. 다른 가람이 파는 다 들어있는데 단풍 빨간 거랑 빨갛게 그냥 피 색깔이야, 피 색깔이야. 이 카메라에서 당겼습니다. 큰 대장사가 그것도 없애고 자기도 그렇고 먹이는 그렇고. 아, 이게 얼마나 좋아 이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참 공기 맞죠? 신현님 교회 매염 때문에, 여름에 매염 때문에 목구멍이 칼칼하고 그냥 축도 끝나자마자 다 도망갑니다.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교회 평강제일교회 택하다는 거 감사 감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 마셔보세요. 신영 가십니까? 온도차가 4도차야. 아, 뜨뜻한 것은 매염 때문에 뜨뜻하지. 그렇잖아요? 참 얼마 좋아, 얼마 좋아.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들의 보여
드린 장소는 누가 정했냐? 하나님 자신, 스도가 정했습니다. 첫째, 주권적이고 결정적이고 세 번째, 임의적이고 결정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스스로의 일반적인 계획이고 또 명령입니다. 하나님 자신편에서 그 백성들을 보고 싶은 장소를 분위적으로 결정하신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형통과 언제나 보람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만납니다. 오늘 교회에서 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너 거기서 이스라엘의 찬송 소리 듣고 이스라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이 교회에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축복한다는 것, 즉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 개인과 가정마다 축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가정마다 병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말하지 않은 피부는 손으로 오른 만져서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아 깨끗이 물갈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받을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자, 결론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명하신 제사 제도와 어떤 절기는 선민의 선별을 의미하기 위해서 가라고 구원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죠.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수장절, 장막절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선별시키는 감사의 축제다. 모든 축복들을 선별시키는 감사의 축제다. 각 동네, 각 구역마다 우리 흩어져 있지만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우리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한테 놀라우신 예언적인 말씀을 또 주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줄을 믿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천 하지에 유일무라하신 살아계신 창조주요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체가 선별의 표시입니다. 선별받은 사람 표시야. 적으세요. 신명기 4장 37, 40절 왕상 8장 22, 24 출애굽기 15장 11절, 13절 사무엘하 7장 22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진이 얹어가지고 오늘 축복도 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 들리도록 달달하도록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각자 머리 위에 이게 안수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 양팔을 벌리고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폐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한다는 거, 이런 걸 중에서 선결 씌워주는 그런 복된 요새가 이깟기에 오늘 다 불러 마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와 또한 3대 절기 하나하나 저희들 열교에 가면서 세밀하게 공부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대충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지만은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또 귀를 열어서 선별시켜 주시고 주시는 말씀 땅에 들지 않고
다 받아서 깨닫는 역사가 본인이 기도하고 성경 보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저들이 너무나도 절기돼서 무식하고 몰란 죄 용서해 주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나 깨닫고 정리해 나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 더더욱 향상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보기에 좋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가정을 자비와 긍휼로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먹을 것이 없어 눈물조 한심 있는 가정이 있사거든 주님 불쌍히 보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누굴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부흥을 가져오는 상역사가 금년 안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다 깨어 청진자리에서 전도에 힘을 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의 심부름 자리에서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믿고 오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